제가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술 좋아하세요? 비율이 좋으셔가지고. 아예 아예 왜? 선생님이 또 머리 자꾸 웃어요. 아유 맞. 이거 아니구나.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청주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기 어때 그 겨울 모델이 돼가지고 행진님과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약간 여행 기분으로 행진님 계신 곳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때 여기 어때 제가 촬영하면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게 좀 계속 생각나요. 중독성 있어가지고. 전주 어때? 여수 어때? 제주 어때? 올겨울 일본 어때? 베트남 어때? 미국 어때? 여기 어때? 여행 어때? 여기 어때? 여행 어때? 여기 어때? 이 맛에 여행하는 것이 여행 어때? 여기 어때? 망향 휴게소에 왔어. 우와 여기지. 똑같이 네. 아이스크림 망향휴게소에서 파는 천안 호두 과자. 5,000원 2개. 네, 열고 가요. 아무튼 먹고 싶은데 아쉽다. 빨리 가야겠다. 엄청 맛있는데? 청주다 청주. 짠! 지금 청주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또 햄지님이 자주 가시는 맛집이 있대요. 그리고 놀라운 게 이제 햄지님께서 거의 이제 유튜브랑 TV 출연을 진짜 거의 하신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최초 출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채널에 이렇게 저만 유튜브가. 여러분 저 지금 쯔향님이 저 보러 청주까지 오신다고 해가지고 쯔향님 뵈러 가고 있어요. 내려봐. 이거 폰을 제쳐야지. 떨려요. 어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청주까지 와주셔가지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저 완전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그래서 바로 차 타자마자 기절해서 잤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청주 여행이거든요. 저한테는 자주 가는 맛집을 데려가 주신다고. 네. 비주얼도 그렇고. 낯설거든요. 너무 어떻게 낯설 가야 되나? 근데 이제 비주얼도 그렇고 이제 자주 가는 곳이어가지고 추천해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맨날 오시면 그래도 막 네. 오징어? 이런 거 막 드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서울스러웠던 주식 오늘도. 석화도 나왔네. 와, 너무 좋아. 네, 저 좋아해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석화찜. 제일 비싼 거 두 가지로. 누가 쓰는데?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 저희 네. 채널인데 제가 써야죠. 아니, 아니. 써주세요. 아니,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사주세요. 이렇게 두 판을 시키는 거는 살면서 처음인데. 와, 1190. 우와. 두 개씩 향이라서.
칭찬도 보통 때보다 많이 주셨네요. 우와 대박. 저게 뭐야? 와 랍스터도 크다. 랍스터가 왜 이렇게 커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큰 것 같아요. 원래 크긴 한데 문어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메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피조개랑 가리비 전복, 육피라는 조개만 조금 더 익혀 드시고 벌레 조개들은 삶아 나온 거랑 바로 드셔도 돼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아무 생각 없이 네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네? 제가 언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어때가 사는 걸로. 여기 어때에서 사주는 걸로. 저는 청주로 자주 왔거든요. 청주에서 먹었던 음식 다 너무 맛있으니까 여행 분위기 나면서. 근데 여행 가서 먹으면은 그죠 다 맛있잖아요. 그럼 이제 먹어도 먹어도 되나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일단 문어부터 한입 먹어볼까? 아니 오징어가 어떻게 이렇게 크지? 이거 보세요. 와 지금 딱 안 줄기고 좋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또 배고프셨어가지고 아 그럼 그럼 아니야 원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유난히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역시 천만 유튜버 같이. 와 너무 맛있다. 서울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여행 와서 먹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료수 안 드세요? 아 그럼 저는 약간 이게 메뉴가 또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아. 어떤 거 드세요? 어떤 거? 아, 저 맥주 한잔 할까요? 아, 맥주요? 맥주 한잔 하겠네. 먼저 받겠습니다. 아, 역시 여행 와서는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아, 너무 좋은데? 와, 아니, 어제 밤에도 술 먹었는데. 아, 어제도요? 아. 해장술을 먹게 되네, 여기서. 쩔님, 이거 오뎅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해장하는 것 같아. 미쳤다, 미쳤다. 궁금한 거 있는데. 응. 이렇게 피디님하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응. 그럼 찌양님 음식 다 드시잖아요. 네. 그럼 피디님 뭐 드세요? 가끔은 이제 저 막 먹을 때 한두 입씩 드시고 싸가실 거라고 여쭤는 보는데 대부분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 드세요. 아. 아니 문어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와 장난 아니다. 이거 당면 드세요. 당면 불어요. 드릴까요? 실제로 당면이랑 너무 많다. 아, 괜찮아요? 네, 야, 괜찮아요. 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와, 갈비찜도 엄청 맛있겠다. 저 궁금했어. 안 매워요. 진짜 안 매워요? 네. 와, 근데 마지막에 좀 매울 것 같은데. 아, 맵다. 매운 게 마지막에. 안 매워요. 뜨거워요. 안 매워요? 별로 안 매운데요? 괜찮아요. 아, 맵다. 아, 맵다. 아, 맵다. 별로 안 매운 것 같은데? 여기 어때 그 광고 영상 나온 거 보셨죠? 뜨자마자 바로 봤어요. 이게 제일 저 댓글 봤어요. 저도요. 올 겨울 전주 어때? 여수 어때? 제주 어때? 올 겨울 일본 어때? 베트남 어때? 미국 어때?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이 맛에 여행하는 것이 여행할게 여기 어때 랍스터. 와 대박이다. 얼른 드세요 랍스터. 아, 이거 드려야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아, 드세요. 찌양님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소곱창. 근데 맨날 매번 달라요. 맨날 먹고 싶은 게 다르니까. 뭐 제일 좋아하세요? 그럼 약간 떡볶이 한식.
떡볶이 집 해요. 아, 알죠. 정한분이 하고. 대박,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 한번 가면 갈게요. 놀러 오세요, 언제든. 아니, 근데 원래 돈가스를 좋아해요. 아, 분식류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가 봐요. 해외 어디 가셨어요? 태국.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러는데 제가 그때 향수를 비누인가 이런 걸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마침. 잇!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으라는 건가? 근데 그게 약간 먹으라는 아니냐 막 이러면서 아 맞다고. 와 신기하다. 저 옛날에 미국에서 한 분이 알아보시긴 했는데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죠? 네, 외국분들이 되게, 알아보면 더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말 잘 못하는 편이라. 갈비찜 더 드릴까요? 다른 거 이거 수제비나 이런 거 드릴까요? 저 다 안 가려가지고. 아 진짜요? 괜찮아요. 와 여기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청주 맛집 그럼 많이 가세요? 청주 토박이여가지고 거의 안 가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APM 떡볶이도 갔다 왔는데 어딘지 아세요? 아 알죠 알죠. 시내 갈 때마다 그래도 떡볶이를 좀 사 먹거든요. 근데 APM 네, 잘 가요. 거기도 가셨어요. 백모식당. 그 마지막에 밥 볶아 먹고 그죠? 맞아요. 그 땡밥. 아 다 가보셨구나. 공룡 불고기? 응. 고기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봐야겠다. 공룡 불고기. 제가 이거 드릴게요. 와 여기. 감사합니다. 제... 크기가 크니까 치킨도 되게 크다. 그죠? 그니까요. 사실 저한테 엄청 큰 건 아닌데 저 큰 거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유치원님이 맛있어 하셔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여긴 안 줄어든 것 같아요. 짠. 먹는 건 다. 아, 저 그거 있었어요. 여기 어때? 그 찍기 전에 손이 안 떨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부끄러워요 이러더라고요. 처음 막 그런 거 촬영하러 갔을 때는 네네. 진짜 잠도 못 자고 네. 그래서 피부 다 올라오고 맞아요. 키워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하는데 토크 방송 진짜 나갈 자신이 없고 안 나갈 생각이고 앞으로도 아 진짜요? 지금 토크 방송인데? 그 처음이죠 지금 처음이에요 거의 지금. 토크 방송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근데 지금 완전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 몸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막 여기 어때처럼 막 이렇게 하라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저는 그런 게 편하지 말하라고 하면 더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어때 저 그때 친구인데 되게 든든했던 게 노래를 같이 부르잖아요. 네네.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목소리 묻어갔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거 불렀잖아요. 꼬맥이 따갑대요 이런 거. 근데 그거 어디 갔어요? 우리 막 열심히 불렀던 거 없어졌어. 올겨울 흑돼지 어때 딱새 어때 전복김밥 어때 올겨울 고기국수 어때 한라봉 어때 오메기 떡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그 목소리가 제주 어때 부분이 제 목소리가 들어간 거고 다음 부분이 햄디님 목소리가 들어간 거죠? 저는 제 목소리 못 알아보겠어요. 아, 저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내 목소리지? 약간 모르겠더라고요. 시작!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맞아요? 아니 맞는지 모르겠어요. 묻어갈라 했는데 실패. 혹시 햄지님은 여행 엄청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네. 브이로그 때문에 소개시켜줄 만한 맛집 있을까요? 통영이나 통영? 네, 요번에 이렇게 사천 갔다 왔거든요. 네, 사천. 거기 이제 실비집 있잖아요. 다찌집 같은데. 아, 근데 역시 진짜 여행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거 보면서 저도 여행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딱 그 진짜 현지에서 그 먹는 그 맛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맛이어도. 맞아요. 네. 원래 고기도 같은 고기도 밖에서 먹으면 맞아요. 더 맛있잖아요. 브이로그 시작하세요. 그러니까요. 여기 어때로. 브이로그 추천. 갈비찜 더 드릴까요?
아 여기 하나 있어. 아 있어요. 네네. 아 이거 먹어도 먹어도 안 주니까 빨리 이거 껍데기라도 치워야 되는 거야. 왜 처음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쫑님은 배 몇 프로 찼어요? 아직 안 찼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 처음 봐요. 살면서. 그러니까요? 네. 처음 봐요. 엄청 내성적이신 성격 같은데 어쩌다가 방송하시게 된 거예요? 시작하기까지 2년 고민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입술만 나오는 그 ASMR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얼굴을. 아 근데 하시길 너무 잘하셨네요. 진짜. 아 근데 그래도 안 되던데요? 얼굴 까도. 저는 알아요. 김치 영상. 맞아요, 맞아요. 그게 대박 났죠. 예, 막 이렇게 먹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 그거,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뭐 다무치고 뭐 막 그렇잖아요. 아, 근데 시장님 진짜 잘 드시네요. 나는 안 줄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햄님 덕분에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서울로. 좋아요, 좋아요. 언제든. 돈가스 라면 언제든. 먹으러 네. 갈게요. 좋아요. 원래 이렇게 출연 잘 안 하시는데 저희 채널 이렇게 거의 최초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시장님 채널에 제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아, 진짜 오늘 너무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네.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아니 나왔으니까 저희 이거 촬영 끝나고 피디님들이랑 아, 같이 네. 먹을까요? 현진님 피디님도 엄청 잘 드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유튜브 하라고 먹방 찍으라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이런 걸 잘 못하네. 근데 어근거리네. 한 번